우리 시작해서 포토타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부터 우리 마동석 씨가 정말 이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렸고요. 자, 먼저 조금 밀착하셔서 포토타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님들께서 반겨주고 계신데요. 자,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범죄도시 4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를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아, 지금. 네, 다시 한번 자 오른쪽으로 바라보시겠습니다. 범죄도시 4입니다. 네, 관객들의 함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다렸던 이 영화입니다. 아, 반가운데 제가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허명현 감독님부터 4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관객분들께 인사와 함께 기대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반갑습니다. 범죄도시 4의 연출을 맡은 허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끝낸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희도 오래 기다렸고 관객분들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설레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은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자, 이어서 마동석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매너 보십시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월드클래스의 매너. 네, 그리고 다음부터 이렇게 등장할 때는 자리 배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이 같이 서면 네. 좀 좁아요. 그래서 자리 배치를 좀 다르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네, 그리고 범죄도시 4월 24일 개봉하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동석 씨. 자, 이어서 김무혜 씨. 예, 안녕하세요. 백창기역의 김무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촬영 끝나가지고 1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반갑게 뜨겁게 맞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영화 1년 만에 만나는 날이라 많이 설레는데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박지환 씨. 아, 요즘 네, 안녕하세요. 네, 장희수 역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장희수. 아, 두준 날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고 오늘 정말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행복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동희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철 역할을 맡은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범죄도시 4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동희 씨 오늘 제일 멋있게 완전 지금 완전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준비하신 거죠? VIP를 위해서. 제가 좀 저 좀 멋있게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따로 해가지고요. 네. 네, 좀 티가 났던 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범죄도시 4를 정말 반짝반짝 빛내주시는 우리 이동희 씨까지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관객 모든 분들께 다 같이 파이팅 외치면서 한번 네, 저희 범죄도시 4의 기대를 좀 북돋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범죄도시 4 파이팅!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저희 관객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관객들에게 하트를 마음껏 선사해 주시는 시간 가지면서 이 분위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네, 하트 많이 네, 지금 뭐 체리 키티 뭐 지금 어깨가 계속 풀리고 있는 우리 마동석 씨는 계속 어깨를 풀면서 만들어. 지금 이동희 씨가 귀여운 큐티 하트. 그리고 박지원 씨는 지금 앙팔진 하트. 우리 김모현 씨 가슴 하트를 앙팔진 하트까지 지금 막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하트 여러분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범죄도시 4의 다섯 분들의 주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왼쪽으로 가시면서 또 저희 팬분들에게 인사 전해주시면서 무대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시겠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의 이 현장을 담으랴 네, 내 눈에 담...